지구의 자원은 고갈되어 지구 연방은 스페이스 콜로니 건축 기술을 확립해 대규모 우주 개척을 시작한다. 지구에 거주하던 막대한 잉여 인구들을 여러 명목으로 우주로 이주시킨다. 지구에는 어스노이드 엘리트들이 주로 살게 되었다. 스페이스 노이드들은 열심히 우주를 개척해 나갔고 안정화시킨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지구 연방의 억압적인 통치와 자원 착취였다. 우주세기 58년에 콜로니 사이드 3는 지구 연방의 독립을 선포하고 지온 줌 다이콘이 수상으로 하는 지온 공화국을 건국한다. 우주세기 68년에 지온 줌 다이콘이 사망하고 후계자로 대긴 소도 자비가 되면서 지온 공화국을 지온 공국으로 바꾼다. 대긴 소도 자비와 자비 가문은 공국의 핵심 요직을 독점하고 사병화된 지온 군부를 기반 삼아 일가 독재 정치를 펼쳤다. 우주세기 0079 1월 3일 기린 자비 브리티시 작전. 지구 연방 정부로부터 독립한 지온 공국은 지구 연방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지구 궤도 함대를 괴멸시켜버린다. 그리고 지온은 사이드 2-8번지 아일랜드 EPC 콜로니와 1과 4를 점령하고 콜로니의 28억 민간인을 학살한다. 사이드 2-8번지 아일랜드 EPC 콜로니의 궤도를 수정하여 지구 연방군 사령부가 위치한 자브로로 이동시킨다. 이 시점부터 연방군은 콜로니 공격에 집중하면서 지온군에 대항했지만 미노프스키 입자로 통신 불가해 함대의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전술핵도 사용했지만 지온은 처음부터 핵바주카를 사용하고 있었고 우주전투기로는 모빌 수주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79년 1월 8일 피해가 점점 커진 연방군은 콜로니가 아닌 지온군을 최우선 공격 목표로 지정했고 전투는 점점 격렬해졌다. 그러나 모빌 수주에 또다시 농락당한다. 79년 1월 9일 콜로니가 낙하 저지선을 돌파하고 연방군은 패배하고 철수하게 된다. 79년 1월 10일 지구 연방군은 자브로의 철수를 시작했고 지구는 대혼란에 빠진다. 사이드 2가 전투로 인한 피해로 약해져 아라비아 반도 상공에서 분해되면서 3등분 돼버린다. 콜로니의 앞부분은 시드니에 떨어지고 북아메리카와 시베리아에 낙하하면서 지구 연방군의 거점기지 자브로를 파괴하진 못했다. 콜로니 낙하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3분의 1이 사라지고 시드니는 수몰되고 북아메리카는 4분의 1이 괴멸되었다. 낙하 충격과 전염병, 기상이변 등의 피해로 지구는 종말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되고 지구 인류의 절반이 사망하게 된다. 우주세기 0079 V작전. 지온 공국군에게 크게 패한 지구 연방군은 전황을 수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획한 수기의 자쿠를 가지고 대 모빌 수출 전술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온처럼 범용 모빌 수출가 아닌 전술 목적에 맞춘 특화형 모빌 수출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사이드 7에서 건탱크와 지온형 모빌 수출 건캐논 그리고 건담을 테스트 중이었다. 우주세기 0079 9월 18일 지구 연방의 V작전을 포착한 지온 공국의 데님 소대의 자쿠가 사이드 7을 정탐하기 위해 잠입을 한다. 슬렌더, 오마이와 고고니 노고레. 허! 트라우보우는 소꿉친구 아무로레이의 집에 도착해 피난경고가 울려도 기계에만 몰두하는 아무로를 챙겨준다. 템 레이와 카마리아 레이의 외동아들 아무로레이는 아버지가 연방군의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모친과 헤어져 사이드세븐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무로는 기계만 만지는 일이 많았다. 군の放送聞かなかったの? 군艦が 入港するから 避難するんだって? 아무로! 時間がないのよ? 分かったよ! 外で待ってるから! 하루, 이라시! うるさいな 단신 이소게! 하야토쿤! 야, 브라보! 아무로와 프라우의 소꿉친구 하야토 코바야시는 집이 있던 곳이 연방군 연구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강제 철거당한 적이 있었다. 사이드7의 주민들은 군대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쟁이 일어날까 불안해하고 있었다. 마침 사이드7에는 V작전의 일환으로 건조된 페가서스급 강습 상륙함 화이트베이스가 RX 시리즈를 회수하기 위해 도착했다. 지구 연방군 사관 후보생으로 군인이 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브라이트 노아는 지구 연방군의 기술사관이자 V작전의 책임자 템레이를 만난다. 何ヶ月になるね、軍に入って。 6ヶ月であります。 ガンダムが 量産されるようになれば、 君のような若者が実戦に出なくとも、 戦争は終わろう。 お子様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ああ、こんな年の子が ゲリラ戦に出ているとの噂も聞くが、 本当かね? はい、事実だそうであります。 야다네. 연방군의 V작전을 정찰하던 데님 소대의 데님과 진은 모빌 수출의 부분이 선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진은 흥분하여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소대장인 데님은 우리의 임무는 정찰이라고 하면서 말리는데 진! 샤쇼사다떼! 전쟁의 싸움에 갔대 출세시단다! 출세의 눈이 먼 진이 단독으로 자쿠에 탑승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다. 이때의 공격으로 화이트 베이스의 정식 승무원들과 건담의 파일럿 그리고 연방군 군인들과 소대의 모빌 수출 부품들이 파괴되고 만다. 폭발에 의한 진동에 아무로는 군인인 아버지를 찾으려고 쉘터 밖으로 나간다. 쉘터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무로의 눈앞에 지원군의 모빌 수주가 보인다. 지원군 자크가 민간인은 대기 캡슐에 入っている. 기지 시간의 템레이를 찾고 있는데 どこに いるんですか? 군인じゃないのか? 아무래.
폭발에 의해 매뉴얼 책이 암호로 근처로 떨어지게 되고 책의 내용은 RX-78-2 건담에 대한 것이었다. 모빌 수트! 지온의 도줄 중장 휘하 우주공격군 붉은 혜성이라 불리는 샤 아즈나블 소령은 부하인 데님에게 정찰 임무를 맡겼는데 연방군의 모빌 수트가 있다는 보고를 받는다. 도레르다게노 자신을 떠때 기겐이났더라 히게하게로 어? 도시마스 데님은 신병이 오사에라렌토하나 와타시가 데르시가나이카모시레 오야지가 넷주스루 와게다 아무로 오크노 리프트가 쓰일 하자. 프라우와 피난하려던 암으로는 아버지를 발견한다. 난민より 간담가 사기다. 도사! 피난しないのか? 도사와 인간より 모빌 수트의 方が 大切なんですか? 빨리 出せ. 도사! 템 레이는 피난민보다 모빌 수트를 화이트 베이스로 운송하는 것이 중요했고 암으로에겐 빨리 화이트 베이스로 가라는 말을 하고 계속 운송을 진행했다. 유탄에 의한 폭발에 휘말려 피난민들과 프라보우의 가족들은 전부 사망하게 된다. 逃げるんだ, 그라. 이라요. 아리시로. 君は 強い 女の子じゃないか. 港まで 走るんだ. 走れるな, 프라보. 僕もすぐ 行く. 行くんだ. 走れ, 프라보. 動くぞ. 평소 기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암으로는 매뉴얼 책을 읽고 어느 정도 건담의 조정법을 파악한다. 화이트 베이스, 과 화이터 発進できませんか? できるわけないだろ. サイド側の隔壁を開かなければな. 戦闘員は全員出たのか? はあ! サイドの中から攻撃とはな. 건담을 발견한 진의 자쿠는 건담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암으로는 놀라 헤드발칸을 발사한다. 敵の모빌 수트가 動き出しました! 何? みんな部品ばかりだと思っていたが 我々は偵察団 任務なんだぞ 聞くんだ陣! 何言ってるんです! ここで倒さなければ 敵が 増す! 그 순간 RX-78-2 건담이 일어났다. 건담의 내장된 화기가 헤드발칸밖에 없지만 아무로는 공격했고 새로운 운송수단을 가져오는 템레이는 건담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 난테 공격의 시카타다. 나레가 콕핏돈이 이르. 어? 다마가 길에다! 이끄라 소공이 아츠쿠다떼. 진은 건담에게 점점 다가갔다. 오비에테 이야가르세. 코노 모빌 수즈. 헤드발칸이 다 떨어진 암으로는 다가오는 자쿠의 동력 파이프를 잡고 그대로 밀어버린다. 한 손으로 자쿠를 날려버리는 건담의 파워. 아래가 램포군노 모빌 수트의 인력나노코. 뭔가 다른 무장을 찾던 암으로는 건담의 백팩에 장비된 근접 전투용 빔 사베를 발견한다. 주엔다가 맞을 동안만에 점프 できるか? 무조 카메라가 쓰이ますか? 미마스. 점프します. 점프해서 탈출하려는 진. 이 가스모노가! 그 순간 건담이 날아올랐다. 그렇게 암으로는 뛰어오르는 진의 자쿠를 두동강 내버린다. 빔 사벨로 자쿠를 두동강 내자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옆바로 콜로니 외벽에 구멍이 나게 되면서 템레이는 우주복 한 벌 입은 상태로 콜로니 밖으로 날아가 버린다. 암으로는 콜로니 내부의 모빌 수트를 유폭시키면 콜로니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네, 역무 진요. 쿠피토다케를 내라이루노카. 아무로는 데님의 자쿠가 뛰어오를 때 자쿠가 유포가지 않도록 빔 사벨로 콕핏을 꿰뚫어 무력화시킨다. 이 전투는 우주세기 역사에 영원히 남을 지구 연방과 지온 공국 간에 벌어진 최초의 모빌 수트 전투가 되었다. 민간인을 화이트 베이스에 이송하세요. 허! 공기의 류수가 止まったようです. 간담의 운반은 세기의 기시가 ほとんど やられてしまったようで 済んでいません. 아레니모 やってもらおう. 허? 세기의 파일럿だろうと何だろうと 手伝ってもらわなければなるまい.